친구들,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해요. 119, 119, 불 났을 땐 119, 119, 119, 불 났을 땐 119. 친구들, 다 함께 도와주러 가볼까요? 준비됐나요? 출발! 아, 차차차차차차. 옷을 갈아입어야지. 이게 맞을까? 그럼 이거? 이건가? 맞았어! 소방관 옷으로 갈아입자. 짜잔!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이야! 괜찮아? 네! 텐트쌤이 불났을 때 대피 방법을 알려줄게. 입과 코를 막고,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계단으로 달려가요. 조심히! 아,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으로 달려가요. 어? 저게 뭐지? 친구들, 불 몬스터를 피해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탈출해요. 자, 출발! 친구들, 조심해! 자. 오. 불 몬스터다! 자. 이쪽이야.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잘 막아야 해. 몸에 불이 붙었어요. 몸에 불이 붙었다고? 튼튼쌤이 방법을 알려줄게. 제자리에 멈추고, 제자리에 멈추고, 바닥 엎드려, 바닥 엎드려, 뒹굴뒹굴 뒹굴어요. 잘했어. 다시 달려 달려. 와, 또 몸에 불이 붙었어. 멈추고, 엎드려. 뒹굴어요. 정말 잘했어. 친구들, 거의 다 봤어. 조금만 더 힘내서 탈출하자. 자. 탈출 성공. 어? 불몬스터. 자, 받아라. 이야. 친구들, 도와줘! 힘내라! 텐트쌤! 힘내라! 텐트쌤! 힘내라! 텐트쌤! 힘내라! 텐트쌤! 힘내라! 텐트쌤! 우와! 친구들, 앞으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지? 불이 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19에 신고하고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막은 채 계단으로 조심히 이동해요. 몸에 불이 붙었을 땐 당황하지 말고 엎드려서 뒹굴뒹굴 뒹굴어요. 잘 알겠죠?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어?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지?
너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야, 아.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아야!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 났나? 고장 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없어졌어. 도와줘요 하미르. 장난감이 없어졌어. 걱정 마 친구야, 내가 찾아줄게. 좋아, 변신이다. 이게 맞나? No. 그럼 이게 맞나? Yes. 그럼 이건? No. 그렇다면 이게 맞나? Oh yes. 경찰관 준비 완료. 출동이다. 손들어. 짱마, 거의 서지 못해? 널 체포한다. 정말 고마워. 천만에,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해. 언제든 어디서든. 나는야 경찰관. 호이 호이 호이. 도와줘요 하미. 우리 집에 불이 났어. 도와줘요 하미. 우리 집에 불이 났어. 걱정 마 친구야, 내가 달려갈게. 좋아, 변신이다! 이게 맞나? No! 그럼 이게 맞나? Yes! 그럼 이건? No! 그렇다면 이게 맞나? Oh yes! 소방관 준비 완료! 출동이다! 물을 뿌려! 슉슉! 물을 뿌려! 슉슉! 고마워!
아니라 소방관. 호이 호이 호이. 도와줘요, help me. 머리가 너무 아파. 도와줘요, help me. 머리가 너무 아파. 걱정 마,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좋아, 변신이다. 이게 맞나? No. 그럼 이게 맞나? Yes. 그럼 이건? No. 그렇다면 이게 맞나? Oh yes. 의사 준비 완료. Let's go. 주사를 맞을 거예요. 평평. 따끔합니다. 평평. 고마워. 천만에 아플 때 전화해. 내가 진찰해 줄게. 나는야 의사. 호이 호이 호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해. 경찰관. 불이 나면 전화해. 소방관. 아플 때 전화해. 의사 슈퍼 삼중사. 오 예.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재판다. 삐뽀삐뽀 용감한 경찰관. 요이요이호 요이요이해 요이요이호 요이요이해. 삐뽀삐뽀 고마운 경찰관. 도움 필요할 땐 달려오죠. 기리는 꼬마에게. 울지마, 엄마를 찾아줄게. 삐뽀삐뽀 고마운 경찰관. 소방차 레디의 하루. 슈퍼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도와주세요. 불이 났어요. 출동합니다. 슈퍼 구조대 출동. 구조대 소방차 레디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위험해요. 출동! 삐뽀삐뽀 나는야 씩씩한 경찰견. 우리는 완벽한 팀. 환상.
길을 막지 못해 어디 잡아보시지 살금살금 우리는 못 말리는 도둑들 나쁜 짓은 맡겨줘 어디 잡아보시지 소방서입니다. 도와주세요. 불이 났어요. 출동! 오른쪽 왼쪽 소방차가 간다. 엥엥 소방차 불을 끌어 가지요. 헬멧 여기 호스 여기 준비 완료. 소방서입니다. 도와주세요. 친구가 위험해요. 출동! 오른쪽 왼쪽 소방차가 간다. 엥엥 소방차 친구들을 구해요. 사이렌 여기 차다리 여기 준비 완료.
도와주세요. 친구가 위험해요. 출동! 검색해주세요.